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환경을 생각하는 창작배 만들기 에코보트 경연대회부터 추억의 방티 타기까지 각양각색의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다시 돌아와 반가운 포항운하축제,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실까요? 청량한 가을, 도심 속 운하에서 펼쳐지는 해양문화축제 2023 포항운하축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4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지역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포항운하축제. 도심을 가로지르는 낭만 물길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친환경 해양 레저 스포츠. 즐길 준비 되셨나요? 오, 그런데 포항운하축제를 즐기려고 보니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네요. 주변엔 온통 페트병들이 가득.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오늘 뭐 때문에 왔어요? 에코보트 만들기 참여하러 왔어요. 에코보트 만들러 왔어요. 에코보트 만들러요. 에코보트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품으로 창의적인 상상력을 더해 만드는 친환경 배를 말하는데요. 경북 청소년 에코보트 경연대회. 바로 포항운하축제에서 매년 열리고 있답니다. 올해는 포항 경주를 비롯해 영덕 경산 등 경북 내의 여러 학교에서 참가했는데요. 에코보드 제작이 필요한 재료들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구했다고 하네요. 재료는 페트병이랑 뭐 나무젓가락 그리고 쓰레기 같은 걸로 같이 장식하고 그리고 박스 랩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사용했어요. 플라스틱 박스나 페트병 CD를 사용했어요. 이삿짐 박스를 크게 이용했고 페트병을 열심히 아침에 분리수거장에서 다섯 개씩 주워 와가지고 매일매일 모았습니다. 페트병 한 100개 넘을 거예요. 올해 에코보트 경연대회는 총 14개 교, 17팀이 참가했는데요. 당일 대회 현장에서 에코보트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서로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괜찮죠? 들어 올려. 올려. 빨리 빨리. 그렇지. 올려. 자, 가로부터 하자. 이제 비기랑 넣어가요. 비기랑 넣어가요. 하나, 둘, 셋. 매년 대회 때마다 기발한 아이디어의 에코보트를 선보였던 참가자들. 올해는 어떤 컨셉의 창작배를 선보일까요? 포항을 알릴 수 있는 꽃가마요. 여기에는 호미곶에 있는 상생의 손이 달려있고 포항의 대표적 특산물인 과메기를 이렇게 매달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잘 나고 있는 문어랑 뭐 이런 과메기 같은 거를 전부 다 이제 달아서 표현을 하려고 했고 쓰레기 섬을 모티브로 만든 건데 여기서 이제 쓰레기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그게 다시 사람한테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전기 자동차랑 요즘 포항에서 유명한 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고추장 통을 주워다가 이 전기 배터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불판이랑 저희가 6학년 때 무슨 해파리 실험을 했었거든요. 움직인 해파리라고. 그때 사용했던 태양열이 건전지를 여기 붙였어요. 이 컨셉은 물고기가 많이 지금 바다에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가 열기구를 타고 날아가는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분리수거의 4대 원칙,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줄여서 비행분석. 이 네 가지를 알리기 위해 앞쪽에는 비행, 뒤쪽에는 분석이라는 글자를 요구르트병으로 만들어 붙였고요. 배의 각 좌우에는 비행분석을 지켜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 그다음 반대쪽에는 지키지 않아서 불가능한 쓰레기들을 붙여놓았습니다. 전기 자동차부터 전쟁을 멈추자는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탱크 모양의 배까지. 와, 올해도 상상 그 이상의 기발한 에코보트들이 참 많네요. 학생들이 에코보트 제작에 몰두하고 있을 그 시각. 축제 한쪽에서는 방티타기 대회가 한창이었는데요. 직장, 가족, 지인들이 한 팀을 이뤄 별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동해안 지역 전통성을 살린 민속놀이,
방티타기 대회는 포항 운하축제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또 다른 메인 행사인데요. 방티를 타고 한 사람당 약 10m 구간을 양팔로 노를 저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답니다. 별로 없었고요. 우리 모임에서 정말 우리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화축제 화이팅! 아, 사실 오늘 1등인데 한 봐줬습니다. 오늘 봐줬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 기술대학 동기들하고 돈독한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시 경북 청소년 에코보트 경연대회 현장. 드디어 완성된 에코보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우와, 구경하는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가한 학생들도 다들 입이 떡 벌어집니다. 초등학생 애들이 했다는 게 저희들 거에 비해서 좀 와, 확실히 이게 초등학생 와. 초등학생 애들이 확실히 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서 창의력이 높아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저렇게 좀 창의력 높았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내가 굳어서. 에코보트를 실제로 물에 띄워보는 것은 심사 과정에서의 필수 항목인데요. 이렇게 승선 테스트와 함께 창의성과 소재 활용도, 실용성을 감안해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팀에서 꼭 한 명은 승선을 해야 하는데요. 이 팀은 점점 배가 가라앉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만든 배이기도 하고 저희가 만드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그냥 못해도 괜찮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올해 에코보트가 탄생했는데요. 멋진 에코보트 작품들을 선보여준 수상팀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즐거운데 뭐 이렇게 금상까지 타니까 말할 수도 없고. 평소에도 재활용에 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대회를 남으로써 더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좋은 형상각 축제에 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금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포항시 화이팅! 재활용품을 활용한 기발한 에코보트에 해양문화까지 즐길 수 있었던 시간. 지구환경도 생각하고 추억도 쌓는 포항 문화축제. 우리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나요. 스스로 판단해서 달리는 미니카가 떴다. 만화 속 꼬마 자동차처럼 자율주행에 눈을 뜬 귀엽고 똑똑한 친구. 춘천 AI 미니카 경주대회를 소개합니다. 춘천에서 특별한 레이싱이 펼쳐진다는 소식. 치열한 경주가 펼쳐질 트랙은 바로 여기라는데요.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시킨 모델을 탑재해서 경주를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기초 지자체 중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시민분들하고 대학생들 교육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 자극이 되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RC카처럼 보이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앞을 보기 위한 카메라가 달렸다는 점.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자동차랑은 좀 다르게 이 친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그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적용된 알고리즘으로는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으로 훈련된 그러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현재 이 상황에선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이런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요. 이 자동차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잘하면은
보상을 높게 주고요. 그 다음에 잘 못하면 보상을 낮게 해주는 식으로 학습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 각지의 쟁쟁한 28팀이 온라인으로 예선전을 치렀고요. 그중 상위 6팀만이 본선에 진출한 상황. 그런데 대망의 결승전 치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뒤 팀하고 좀 친분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저희 같은 학교에서 되게 출전을 해가지고요. 학교 어떤 학교 다니시는데요? 저희 여기 폴리텍 다니고 있습니다. 아, 할 줄 알았던 건 아니고요. 이제 대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마침 장비도 이렇게 준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어떤 팀인지 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히히호저라고 하고요. 호호이즈라고 하고요. 네, 유일한 여성 팀으로서 그 유일한? 예. 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 기싸움 시작됐나요? 살벌합니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서 경기를 진행하고 오늘 순위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경기 규칙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또 잘하시는 팀들이 많아서 기록 차이가 0.01초 차이로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회는 두 바퀴로 해서 좀 격차를 좀 벌리고자 이렇게 두 바퀴로 하게 되었습니다. 각 팀별로 부여한 시간은요, 한 팀당 총 40분입니다. 20분씩 두 번의 기회를 주게 되고요. 그 시간 안에 나온 기록 중에서 가장 좋았던 기록이 바로 그 팀의 최종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드디어 실제 트랙을 달릴 시간. 1번 주자인 우호조 팀이 인공지능을 미니카에 탑재합니다. 긴장돼 지금 네, 자, 우호조 팀의 주행 출발합니다. 자, 정해진 시간 안에 무제한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바퀴를 이탈하지 않고 도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교육을 시키냐, 또 주행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많은 팀들께서 집중해서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상세계에서 교육받은 대로 도로를 따라 성실하게 주행하는 AI 미니카. 물론 사람처럼 실수도 합니다. 에구, 이 길이 아닌가? 아, 가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더라? 와, 길을 잃었어. 22초, 23초. 경쟁이지만 모두가 한 마음. 이 약간 속도가 이제 좀 탄력이 받고 이제 좀 모델이 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는 과정에서 살짝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합니다. 그 학생들이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현재 실전에서 나타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이번에 느낀 게 늦게까지 애들 팀 단위로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점점 자신감이 붙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와 교통공학도 아들로 구성된 패밀리 팀. 모든 참가자가 경기하는 예선 1위 팀입니다. 일단 봤을 때는 여기가 좀 더 가긴 했거든요. 모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가족인 만큼 팀워크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기록보다 예선적인 기록이 어땠어요? 비슷했어요. 1위 충분히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운이 작용하겠지. 아무래도 운이 작용. 바퀴 첫 번째 코너에서 좀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차 시도 다시 한 번 도전합니다. 자, 현재는 지금 기록 단축을 위해 과감한 주행을 시도하는 패밀리 팀. 아, 됐어, 됐어. 네, 여기서 마무리를 이사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공격적인 주행으로 이탈은 많았지만 깔끔하게 신기록을 세우며 1위에 올라섭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아직 강력한 다크호스가 남아있거든요. 초반에는 좀 감을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볼게요. 네. 65강. 아, 64. 네. 맞아, 이거 맞아. 속도 조절에 심혈을 기울이는 단단 묵직팀. 느낌이 좋은데요? 또다시 신기록 갱신! 이렇게 불꽃 튀는 레이싱이 끝나고 멋진 경쟁을 보여준 참가자들에게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됩니다. 다들 축하해요. 1위를 차지한 단단 묵직팀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 답사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너무 후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되게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후련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대회가 앞으로 매년 개최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참가해서 항상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 곳곳에 접목될 인공지능 기술. AI라는 첨단 과학과 지역 인재들의 창의적 사고가 앞으로 멋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리라 기대됩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청춘. 기분 좋은 햇살 아래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동행. 고창 내가 접수하겠어.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크리에이티브 고창살이. 청춘은 자전거를 타고.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는 이곳은 고창입니다. 이곳에 K-콘텐츠 새싹들이 모여있다고 하는데요. 군주의 외출 준비를 하는 청년들. 어허, 서로 챙겨주기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외출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 오늘 니네가 라이딩이 오늘 처음이니까 내가 천천히 갈 거고 내 수신호를 잘 보면서 조심히 오늘 라이딩 한번 해보자. 저는 전주에서 온 고창 한 달 살기 지금 2주차에 참가하고 있는 류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세계 풍경을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고창 한 달 살기 하면서 자전거로 이곳저곳 풍경을 지금 SNS 활동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출발할 테니까 다 한 줄로 따라와 주세요. 네. 수현 씨를 필두로 출발하는 라이딩 여행. 어느덧 라이딩 경력 3개월 차에 접어든 수현 씨는 친구들에게 라이딩의 재미를 알려주고 싶었다는데요. 바람을 가르며 풍경을 바라보는 매력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씀. 여기 꽃정원에서 좀 쉬시죠. 여기가 이번에 고창에서 새로 생긴 꽃정원인데 여기서 사진 좀 찍고 갈까요? 네. 앞으로 살짝만 나와보시고 그 왼쪽으로 살짝만 가주세요. 하나, 둘. 투박하지만 정다운 인증샷을 남기는 청년들. 가을을 맞이하는 보랏빛 꽃들 사이로 우정이 피어나네요. 브로맨스는 가을을 타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달려볼까요?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지친 친구들을 응원하며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렇게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예쁘게 꽃단장 중인 고창 노동조수지입니다. 오늘 처음 라이딩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힘들지만 참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정민 씨는요? 처음에는 힘들 것 같아서 좀 그랬었는데 와보니까 경치 좋은 것 같아요. 오는 과정은 힘들지만 왔을 때 이런 풍경을 보는 게 정말 자전거 라이딩의 저는 매력인 것 같아가지고 매번 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경치 좀 감상하면서 좀 쉬실까요? 네. 이제 고창 한 달 살기도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시세요? 고창의 그 야경 풍경도 상당히 좀 아름답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야경을 좀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주고 싶긴 해요. 그 새벽에 안개가 있는 구인도 공원을 가서 사진도 찍고 뭐 다른 게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찍어가지고 그 인스타 같은 데 올리고 싶습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고창 구석구석의 매력을 본인만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다네요. 여기까지는 안 힘들었어요? 다들? 어이? 어이? 아, 뭐야? 어이? 청년들을 찾아온 깜짝 손님, 단비 같은 음료수를 들고 찾아온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제가 더 여기까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열정에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걸음에 좀 달렸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소감은 여기 둘러보니까 괜찮으신가요? 온 보람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전망이 확 트여 있고 그래가지고 바람도 잘 시원하고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하고 다르게 딱 올라와서 경치 보면은 달라서 그런 자연과 함께라는 게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고창을 온몸으로 느끼는 청년들을 보니 괜히 다 뿌듯한데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발견하는 크리에이터들의 한 달 살이입니다. 지금 막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도착해서 고창의 많은 명소와 이런 관광지 음식들을 체험하면서 매우 즐겁게 생활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영상과 이런 컨텐츠로 제작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 고창군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45세 이하의 청년들이 모여서 고창군을 홍보하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이나 지나가 버린 고창에서의 한 달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이제야 서로를 알아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추억을 하나 남기고 돌아갑니다. 즐거웠던 라이딩을 마치고 돌아온 숙소. 칼로리를 태웠으니 먹어주는 게 인지상정. 지친 몸을 달래줄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언제나 고기는 옳다오라. 윤기 줄줄 흐르는 항정살에 된장찌개까지 아주 야무지게 먹어야지.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인 만큼 업무 분배도 척척. 열심히 달린 당신 먹어라. 아까 나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매번 함께 식사하지는 못해도 가끔 직접 준비한 저녁을 나누어 먹는다는데요. 타지에서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기분입니다. 형 오늘 라이딩 어땠어요? 원래 매일 나 혼자 라이딩 다녔잖아. 근데 정민이하고 형님하고 이제 같이 세 명이서 라이딩 하니까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제 오르막길 끝에 그 정자 있는 데서 경치 보는 건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고창에서. 형님 오늘 라이딩 처음이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힘든 만큼 여기서 맛있는 고기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네. 자신이 보고 겪은 감상들을 나누다 보면 직접 해보지 못했어도 경험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네요. 새삼 대견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번에 고창 방문을 해라고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고 스탬프 투어랑 되게 컨텐츠가 많아서 와 고창이 되게 군이니까 작지만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하고 고창 방문에 해서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서로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고 와 이런 이분은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야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도 제17회 광주 세계 김치문화축제에서 김치 명인 콘테스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기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치식문화연구소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김치는 물론 연구하면서 많은 메뉴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교육,
생활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사실은 꽤 많은 나이였었거든요. 47, 남편하고 운운해서 젊어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적극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2010년이니까 제가 4학년 때였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지도교수님께서도 김치축제에 많은 참여를 하고 계셔서 그때 이제 같이 진행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김치 쪽에 더 많은 관심이 가져져서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해서 2010년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좀 찾아보니까 옛날부터 꼭 그런 게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게를 선택을 하게 됐지만 제 고향이 이제 바닷가 쪽이라서 또 10월에 김치축제가 열리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10월에 나오는 재료가 또 꽃게였고 개 다리라든가 개 껍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를 푹 우려서 김치 육수로 사용하면 훨씬 더 맛이 좋아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른 젓갈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꽃게 맛을 숨길 수가 있거든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김치에 관심이 엄마가 콩밭에서 뜯어오는 열무를 엄마가 담궈줄 때 되게 관심이 있었고 그 김치가 되게 맛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면서는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김치를 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출전할 때는 게딱지에다 넣어가지고 김치를 이제 보쌈처럼 이렇게 담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보쌈김치로 형태로 긴 게 담는 것도 있지만은 게딱지에 담아서 한 번씩 이렇게 먹어주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딸아이가 대학교 2학년, 아들이 대학 입학할 때 제가 이제 대학을 가게 돼서 세 명이 대학생이잖아요. 남편이 혼자서 벌어서 학비를 그나마 뭐 대고 할 때 옆에서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10년 넘도록 다들 열심히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강의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다 가족들 덕분이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름 김치인데도 맛있죠?
보리밥이든지 쌀밥이든지 그 어떤 밥에라도 김치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김치는 밥하고 먹어야지 제일 맛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 강의를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꾸준하게 그냥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도 만들고 어딘가에 가서 교육을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만 많이 충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연인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납니다. 오늘은 아리랑의 고장, 정선에 자리한 아리랑 센터를 찾았습니다. 공연을 앞둔 이날 오전부터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애절한 눈빛이 느껴지는 두 남녀 주인공 사이엔 과연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그 시각, 대기실에선 출연 배우들이 메이크업을 받느라 분주합니다. 그럼 우린 이쯤에서 두 연인의 사연부터 만나봐야겠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음악극 패스에서 남쪽 축구선수 한강산 역을 맡은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니들이 같이 안 가도 난 가야만 한다! 안 가면 난 죽으니까! 별이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홍성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음악극에서 당당한 신여성, 평양팀 응원단장 백지연 역할을 맡은 조슬아입니다. 가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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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빨리 가요! 가자! 가자! 여자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조슬아 씨입니다. 이번 연극은 어떤 작품일까요? 축구음악극 패스는요, 1946년 일제 해방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평양팀과 경성팀의 축구 경기를 이제 경기한 축구장 이야기인데요. 축구를 영국에서 실제로 할 뿐만 아니라 이게 타악이나 안무 까지 이제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응원전이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민요와 안무로 이제 재미있게 표현한 연극이라서 이제 연기가 즐거운 공연입니다. 그리고 축구뿐만 아니고요. 북한 신여성, 북쪽에 있는 신여성 백지연과 남쪽에 있는 축구선수 한강산의 이 엇갈린 사랑 얘기가 또 있습니다. 해방 공간 남북 청춘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우리 백담사에서 결혼했어. 삼돌이스님이 결혼식 올려주셨어. 일단 백담사 피해요. 우리 상황을 좀 살피고 갈게요. 빨리 가요. 가자! 가자! 너는 예뻐요! 그 엇갈린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결투나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되게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괜히 안 좋게 그리고 이 작품을 즐기는 또 다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래전 당신한테도 얘기한 적 있지 않는가? 함경도에서 속초로 내려온 백호, 백이 집안 얘기. 한강사에는 집에 사정이 생겨서 배만 넘겨주고 갔습니다. 아예 못 오는 거예요? 예,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축구음악극 패스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한용운의 그 아름다운 시가 이제 노래로도 표현이 되는 게 있는데요. 한강산과 백지연이 이제 이 한용운의 시로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귀뚜라미가 되어서 책상 밑에서 귀뚤귀뚤 울겠습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얼 하든지 당신을 위한 나의 꿈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까지나 어느덧 공연 2시간 전 20명 남짓의 출연진들은 물론 음향과 조명까지 다시 한번 최종 리허설을 꼼꼼하게 진행하며 완벽한 공연을 위해 모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직도 실력이라고 했어. 이제도 마치고 하는 얘기 아니니? 너도 해! 서울을 시작으로 속초와 정선에 이르기까지 전국 투어를 위해 몇 달간 굶주려 준비했는데요. 5, 6, 7, 8, 8!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은 인구가 즐기는 게 축구일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축구를 좋아하고 저희 극단에서 현대사를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남북한이 그냥 다 어울려서 사실 남한과 북한이 나눠지지도 않았을 때죠.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민족들이 어울려서 남측 대표로 경성팀, 북측 대표로 평양팀 해서 경기를 하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즐길 수 있었던 그 경평대항전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분단 상황이지만 지금도 이 이야기는 유효하지 않을까. 축구가 무대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조금 신선할 것 같아서 관객들이랑 한번 축구장에 있는 열기, 긴장, 뭐 탄식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느껴보고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을 연출한 극단산. 극단산은 2002년에 창단이 됐고요. 지금 20년 넘게 대학로에서 활동해 오는 극단이고 창작극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사를 다시 단원들이 공부하면서 매년 신인 작가들 한 3명과 함께 현대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알려진 작품으로는 짬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5.18을 소재로 한 블랙 코미디 작품이고요. 한 18년째, 2004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매년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공연 30분 전 관객 입장이 시작되는데요.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위험하잖아, 긴데 하잖아. 우리는 왜 안 되가? 왜 안 되가? 네가 뭐 생각이 나면 미치지다. 노래 하지 않았어? 아이 귀지요. 내 사랑아. 병원, 저 자리야. 자리야, 저 자리야. 저기요, 우리 상황을 좀 살펴볼 할게요. 빨리 가요. 가자, 가자. 이렇게 90분간의 짧고도 긴 공연이 마무리됩니다. 저희가 겪어온 역사지만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 속에서 삶을 이어가면서 이런 아픔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실감하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6.25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오늘 이제 축구 경기도 보면서 이렇게 너무 사랑한 남녀가 너무 예전한 사랑 같아서 가슴이 너무 뭉클하면 감명받게 봤습니다. 오는 12월 양구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올 이들의 새로운 연극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